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 저는 수제 진공한 오디오를 만드는 정규근이라고 합니다. 예,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폭을 할 수 있는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소자들이 이제 옛날에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도 그 부분을 복각해서 제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자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오디오를 만드는데 순수하게 아날로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취미가 결국에는 이제 직업이 된 이런 경우인데요. 뭐 업무적으로 음악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어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즐기기보다는 거기에서 스트레스 같은 게 많았는데 좀 쉼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한번 이제 구매해 보려고 고민하다가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진공관 오디오를 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리서치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작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는데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처음에는 이 오디오를 제작한 다음에 이제 전기를 넣다 보면 처음에 정말 놀랬던 거는 연기가 나기도 하고 또 스파크가 튀면서 이렇게 불꽃이 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진공관 앰프는 내부에서 높은 전압이 흘러가기 때문에 간혹 그냥 감전처럼 이렇게 전기가 와서 놀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예상을 하면서 이제 전원을 넣었을 때 이제 진공관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음악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음악이 나올 때 그때의 그 느낌은 정말 굉장히 뭐죠 이렇게 그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정말 새롭게 뭔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나올 때 그때 그 쾌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좀 새로운 경험들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제가 이 작업들 해 나가지만 늘 그 어떻게 보면 설레는 과정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이제 제작된 오디오를 처음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작업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과정들이 작업하는 모든 과정들과 오디오를 설계하는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또 작게 구분해 놓은 것은 주로 저희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음악을 이제 크게 테스트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간 동안 음악을 또 틀어놓고 보통은 앰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저희들이 한 2, 3일 정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에이징 과정들을 거치는 이런 시간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이게 한적한 곳이 훨씬 좋기도 하고요. 또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들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크게 문제는 장소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스피커가 새로 들어와 있는 스피커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동축 플레이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소리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원목 느낌. 이제 통은 목공을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제작을 하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조립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지금 소리를 들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뭐 제작 기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들어가긴 하니까 바로 이렇게 그 뭐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가져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아 오늘도 커피 한 잔 주셔야죠. 저희 지나가면서 음악과 커피 한 잔에 제가 또 여기 배짱이 뭐 지나가는 것처럼 오는데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블루 마운틴 그 원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이번에 블루 마운틴이군요.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예. 다 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다양한 원두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도 뭐 이렇게 주변 분들이 많이 주시니까 제가 그것도 많이 그렇게 나누게 돼서 좀 저도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워크맨이라는 그 기기로 음악을 듣다가 30대 중반에 어느 날 문득 진공관 앰프로 음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가장 어울리는 기기를 찾다 보니까 막연하게 진공관을 생각하다가 중고로 진공관 오디오 입문하게 되었어요. 들었는데 역시나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별이 진다네. 그때 외도에서 좀 나이가 좀 드신 부부셨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오디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은 다른 걸로 듣지 않고 그 LP로 음악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LP 플레이어와 이제 오디오를 세팅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이제 두고 제작을 한 후에 설치를 하러 갔는데 제가 많이 놀랐던 게 그 사모님이 시집 올 때 그 LP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를 세팅한 다음에 이제 LP를 이제 처음에 음악을 듣는데 뜯지도 않은 그 클래식 LP를 뜯어서 이제 올려놓고 음악을 들으시는데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결혼한 다음에 일이 너무 바빠서 음악을 듣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음악을 듣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늘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LP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이 오디오는 공간과는 정말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음악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디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 공간 안에서 음악을 즐기는 많은 분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갑자기 그 어떻게 보면 그 순간적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 늘 원래 초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들이 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하고 좀 지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제주에 오면은 일로 왔지만 굉장히 쉼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새로운 어떤 오디오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소리에 대한 것들을 좀 구상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은 사실 천안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여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곳이. 진행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의 면접. 들어오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 들어와 들어와.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행복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준비된 보육교사 이윤주입니다. 아이들에게 역대 최고로 사랑받았던 캐릭터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뽀로로, 두 번째 꿈돌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윤주 선생님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면접을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진행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제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잠시 멈추어도 될까요? 네. 안 돼. 잠깐만. 나 너무 현타와. 유치원 교사라면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앞에 주어진 이 재료들을 가지고 교구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냉동 바로 오징어인데요. 요즘 굉장히도 우리나라에 핫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 그 오징어 드라마 아시죠? 자네 잊었나? 우린 깐부잖아. 얘들아, 나 오징어를 따라오면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을 해볼래? 하면서 정말 요즘 트렌드를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오징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오징어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뭘까요? 자, 바로 루돌프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이 코를 주목해주시면 이 빨간 코는 지금 우리 사회에 켜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곧 초록불로 바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 교사라면 아이들을 마주 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과 마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내 상황에서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가 돼서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바로? 선생님, 저희 몽실이는요 영재 같아요. 수학 교육이랑 한글 교육이랑 영어 교육이랑 좀 영재 교육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두뇌가 굉장히 비상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은 학원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영재들은 굉장히 또 뛰어난 영재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가보시는 거 저희가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영재기관, 영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네, 영재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글로 전화를 해보시면. 네, 네네. 그래서 상담을 따로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도 영재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역량을 다 보여주세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대전에 꿈돌이 어린이집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곧 뜰 겁니다. 저도 방정환 선생님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린이 대잔치를 만들겠습니다. 와, 네. 선생님이 가지신 것을 많이 보여주셔서 오늘 저희가 교사를 모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끝이 네.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모집하지 않은 제 매력이 있는데 네. 어쩐지 다시 안 볼 것 같은 표정을 두 분 다 하고 계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빰빠람빰빰빰빰. 오늘의 면접. 평소보다 저희가 조금 과장되게 해서 한 적은 있지만 아주 재미있는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은 교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 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실 것 같아요. 5점 만점 중에 5점? 저도 별 5개 중에 5개 정말 입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윤주 씨, 급하게 마무리할 프로젝트가 있는데 9시까지 끝내줄 수 있겠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면접.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 들어와 들어와.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전의 한 동네에서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똑똑하게 성장을 했죠. 이윤주입니다. 마이스 분야의 전문직을 뽑고 있는데 혹시 마이스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시비션. 아니야, 이거 어떡해. 저희는 대전에 관광과 축제와 마이스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잖아요. 혹시 이윤주 리포터만의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을까요? 꿀잼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한 P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대전은 가장 또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대전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과학도시, 엑스포. 성심당. 브랜드명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바로 맛있는 빵이 생각이 납니다. 대전 전체에 있는 빵집이 빵향 평준화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빵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자, 그렇다면 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달달? 가래떡? 푸? 네, 요즘은요. 꿀 하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허니제이 언니가 가래떡. 아, 가래떡 어떡해. 이 꿀 언니와 함께하는 스트리트 빵 대전. 잘 보아, 빵들의 싸움이다. 이제 빵에 대한 컴피티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대전에서만 펼쳐지는 이런 빵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하핫. 저희 회사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메신저들이 있는데 상사 좀 욕을 하는 거를 상사한테 잘못 보냈어요. 욕의 수위에 따라서 다르게 좀 대처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심한 뒤 부담한가요? 나 약속 있는데 팀장님이 나보고 야근하래요. 아, 진짜 짜증난다. 저는 한국을 뜨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뜨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마이스 행사를 이제 주최를 하다가 보면은 VIP분께서 늦게 오고 계세요. 전 한 분의 VIP 고객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400명의 청중들이 있어. 400명에게 가겠습니다. 400명에게 가겠습니다. 네. VIP분께는 다음 기회에 아쉽지만 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마이스 산업은 좀 외부 분들하고 미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향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맞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난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수라 백작처럼 그때그때 맞는 다른 가면을 쓰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똑똑똑 좀 해주시겠어요? 부드러우며? 시크? 따뜻한. 도도? 강렬? 아니요, 똑 부러지는. 해맑아. 환희? 모르겠어. 패션, 열정입니다. 네. 규정상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겸직이 불가한데 방송 활동은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아깝지 않나요? 그동안의 경력이? 아니요. 제가 사랑하는 대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보다 값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주말에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큰 건의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면접. 상사한테 메신저 잘못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좀 대처 방안이 장난식으로만 이거를 좀 회피하는 듯한 좀 느낌이 들어서 업무나 이런 좀 일을 할 때도 진지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3.5점. 저는 4점. 저희 회사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나 외국어 실력을 좀 갖춰야 하는데 오늘 면접에서는 저희가 그걸 좀 테스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점을 뺐습니다. 저는 한 4점? 대환영입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애양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또 맛집 리스트 많이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점심 메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수는 우리 부산에 나온 가수입니다. 서른도시의 신청곡이 되겠습니다. 우선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수 서른도입니다. 왕호 전축국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가요 명곡들을 레코드로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도 이 노래 한 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고맙다. 잘 됐다.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앞으로 가수들 거의 다 한 번씩 쓰자고 전부 다 그냥 남진이죠 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 물론 많은 곡이 있지만 바로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아마 이런 노래들 많은 분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왕호 전축국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노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서른도 예, 서른도 TV 많이 보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도 좀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역시 우리 서른도 씨가 우리 왕호 전축국전에 참여해서 신청곡을 주시니까 원래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서른도 씨. 그러면은 서른도 씨의 많은 노래 중에서 본인의 신청곡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들어보시죠. 역시 서른도 씨 노래는 뭐 아주 신나고 경쾌하고 그렇습니다. 또 슬플 땐 슬프더라도 이건 아주 경쾌하군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 원예고를 나왔어요. 기록은 동아대학교 체육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좀 이색적입니다. 그 내 친구도 동대 체육과 출신이 있는데 태권도 8단인데 근데 원래 이름이 서른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영춘입니다. 이영춘 씨. 그래서 본인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나훈아처럼 최고의 가수가 되지 않아서 운도 뭐 이렇게 운도 좀 있고 뭐 이름 여러 가지 해다가 그마 설 운도로 하자 해가지고 그 대박이 난 거죠. 트로트 4대 천왕이라는 말도 있는데 현철, 태진아, 송대관과 함께 한국 트로트 4대 천왕인데 사실은 이 서른도 씨가요 원래 1970년대에 락 밴드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른도 씨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머리가 장발이었습니다. 근데 멋있죠. 지금도 멋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이 양반도 겹치기 출연을 한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야 운도야 네가 불러봐라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영화 배우도 이런 분들이 많고 서른도 씨도 그런 케이스군요. 그리고 나서 1983년에 드디어 이제 서른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문 서러워하며 이거 뭐예요? 자, 이겁니다. 먼저 잃어버린 30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한 맺힌 30여 년의 긴 세월을 이 한 장의 레코드에 담았습니다. 이 원곡은 그리운 나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에 읽고 눈물을 받아가 되고 하니까 제목과 가사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부른 것이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주 슬픈 노래 아시죠? 그때 서른도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냥 대히트를 날렸습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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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침반. 이제 봄기운이 가득한 이곳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생방송으로 꾸며드리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드리도록 네, 이번에는요. 네. 봄 분위기에 더욱더 잘 어울리는 노래들인데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꽤 좋아하시는 노래들일 겁니다. 가수 서른도. 종로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춘자야 보랏빛 엽서 갈매기 사랑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갈매기 사랑 갈매기야 갈매기야 불쌍한 갈매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춘자야 춘자야 보고 싶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춘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목포항 뱃머리에서 눈물 짓던 춘자야 서른도 씨는 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뭐 환갑 이제 살짝 뭐 이렇게 지난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는 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서른도 씨의 지금 왕성한 실력, 활동력을 보면은 앞으로 더 큰 거목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앞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의 김영미입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활용해서 다른 용도나 가치를 부여해서 다시 탈바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깡통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뭐 고등어 캔, 그 다음에 황도나 뭐 그런 이제 또 옥수수 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통조림 캔을 이제 이용해서 화분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 뭐 배달 음식 시키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또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또 세 번째는 페트병 같은 걸로 뭐 꽃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명을 만든다든지 의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키홀더나 마그네틱 바로 해서 본인들이 꾸며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에 넣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이제 정확하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재사용은 첫 번째로 깡통이나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함에 넣고 그 분리수거함에 들어간 애들 중에서 그 가공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쓰는 거를 재사용이라 그러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깡통이 이제 고철로 해서 이제 용광로에서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아요. 녹은 다음에 다시 걔가 철로 나오면 그게 재활용이 되는 거고 새활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저희가 깡통을 주워서 화분을 만든 게 새활용.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업사이클링이 새활용이 되는 겁니다. 네. 주부들이 이제 취미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일본을 가게 됐는데 깡통으로 뭐 이제 화분을 만든 그 모습을 저희가 일본에서 처음 봤는데 6년 전에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되돌아와서 시작한 게 진짜 6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고 일본의 작가가 만들어 놓은 캔을 봤을 깡통을 봤을 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아 이런 용도를 주니까 얘가 정말 예쁜 모습으로 바뀌는구나. 거기서 이제 조금 쇼크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우면 못했을 건데 아 이거 충분히 우리도 가능하다. 이걸 하면서 조금 변화를 가져가 보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6년 전에는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분리수거함에 가서 캔이나 뭐 여러 가지를 구할 때 되게 조금 이상한 눈으로 많이들 쳐다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6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기가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안에 저희가 이제 작업 공간이 있는데 실제로 좀 TV를 보시면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힘들었던 게 깡통을 주우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씻어서 배출하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6년 전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묻어있는 이물질 때문에 부패되고 산화돼서 되게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필요하니까 박스에 담아서 쌓아두거나 아니면 자루에 넣어서 이제 쌓아뒀는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단지 안에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방책으로 저희가 뭐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뭔가를 주워 오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없고 현재는 이제 또 예전하고 다른 게 그때는 거의 99.9% 그냥 배출하셨다면 지금은 한 50% 이상은 씻어서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슬펐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속상하고. 네. 공통적으로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음료수 캔이 전부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600도면 다 녹아요. 문제는 그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녹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탄소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녹은 그 이제 알루미늄의 순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콜라나 사이다 이런 이제 음료수 캔을 마시더라도 이 친구들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세척해서 한 번만 헹궈서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지만 한 번만 습관만 들이면 너무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료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라벨지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라벨지는 떼서 분리배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내는 박스 같은 것들도 테이프나 그 운송장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이게 그 박스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재질이라 하더라도 종이류라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코팅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그 100% 고급스러운 골판지를 뽑기 위해서는 흰색의 종이가 들어가면 안 되고 골판지에 그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야 이제 상 이렇게 품질이 좋은 골판지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회수센터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가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오래된 김치 같은 거를 버릴 때는 보통은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이 배추에 염분이나 매운기 이런 것들을 이제 흐르는 물에 흘려서 배추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분리배추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고 김장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김장을 하게 되면 배추를 씻고 배추를 씻은 다음에 나오는 배추 껍데기가 있거든요. 걔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넣어서 이 음식물 찌꺼기가 다시 그 회수센터에 가서 이게 그 갈아질 때 이게 전부 다 회전 칼날에다 이래 묶여버린대요. 갈리지가 않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 회전 칼날을 계속 갈아야 된다 해서 얘는 꼭 쓰레기 봉투에 넣어달라. 양파 껍질 같은 것도 이제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많이 넣는데 껍질은 일단 전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되고 씨 같은 것들도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옥수수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옥수수 대도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음식물 찌꺼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넣으셔야 되는 게 맞고 뼈 같은 굵은 뼈 이런 것들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알면서도 귀찮아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배출이 되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귀찮다라는 이 마음을 나 하나쯤이라는 표현을 나부터라는 마음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편한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배달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그 자연스럽게 분리배출도 편한 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화적으로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가 각성을 조금 하고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고쳐야 돼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캔들, 초로 이제 활용해서 방향제 역할을 하거나 깡통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뭐 하나는 연필꽂이 아니면 볼펜꽂이에서 쫙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페트병을 활용해서 꽃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2021년 1월에 아마존에 진출을 했어요. 캘리포니아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보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품절인 관계로 못 보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해봤습니다. 네. 가는데 어디예요? 아, 이곳은 대구에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냉면 가게입니다. 이곳은 안면업. 대구도 냉면이 유명하구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물냉면입니다. 물냉면 한 그릇에 112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17년이던데? 117년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5년 전에 왔습니다. 오, 유진하다. 이거 뭐야, 그거.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면이 딱 담겨있는 거 보니까 고소네. 여기는 이제 면 담겨 있는 거 보면 알거든요. 두 번 담겨요. 네? 면발은 두 번 반. 아, 두 번 반. 네. 딱 나왔을 때 이제 냉면이 두 번 반이 담겨 있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서 이제 이 냉면의 맛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깊이를. 꼭 두 번 반을 감아야 돼요. 정확히 두 번 한 두 번 반은 조금 모자란 45%. 두 번 45%. 자르는 척 하나가 자르지 않는 냉면의 고급수. 아, 잘랐으면 아, 지금까지 한 말 거의 거짓말로. 자르는 건 말이 아니야. 아, 냉면은 자르지 않는 거. 절대 자르면 안 돼. 면을 먹는 척 하다가 육수부터 먹는 이 정도. 야, 고수 맞네. 아. 서울에서 먹으러 온 보람면이에요. 항상이. 야, 면발이 딱 보기만 해도 이게 네. 식감이 딱 느껴져요. 식감. 야. 되게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찬 편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딱딱한 형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건 얇게 엄청 부드러워. 비빔면은 약간 이게 전분면. 이게 야. 아, 안 끊기는 거 봐. 야,
안 끊겨. 근데 물이 더 맛있어요. 어우, 잘 먹었다. 대구식 냉면.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서울 냉면의 계절이 왔죠. 여기 청계천인데요. 유명한 냉면집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오늘 유명한 서울식 냉면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수표교. 냉면 먹으면 수표를 떼야 될 것 같아요. 수표교. 입문자들한테도 냉면집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찾기 쉽네. 오래된 사진. 북한 사진인 것 같아. 나만 먹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저기 물냉면. 네. 면수가 이렇게 나와. 안녕하세요. 와. 평양 냉면이죠? 네. 이게 얼마나 됐어요, 가게가? 가게가 얼마나 됐어요? 38년 됐나요? 여기서만 37, 8년. 아. 이 집은 계란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고춧가루가 이렇게 위에 조금 쳐져 있어요. 육수부터. 간이 좀 세요. 이 집은. 그래서 평양냉면 처음 먹는 분들은 이 집을 추천합니다. 아, 면이 투명해요. 다른 집보다. 설렁이 맞네. 식감이 너무 좋아요, 면. 투명한데 이게 메밀향은 안 나는데 식감이 좋아요. 이게 소고기고요. 이게 아마 돼지고기, 냉편육. 네, 차게 해서 먹어요, 여기. 수육을. 9점. 돼지고기. 아, 고소해요. 고기가 너무 고소하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예.